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 타임. 우리 팀도 요즘 신입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명 MZ세대가 늘어났는데 고만고만한 1년차, 2년차, 3년차끼리 간식이나 커피 심부름 안 하려고 기싸움하다 결국 아니 내가 어디 뭐 광산 가서 금 키우라 했어? 아니 뭐 닭 잡아서 백숙 키우래? 됐어! 안 마셔! 우리 회사 커피 금지! 화난 부장님이 커피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것들이 그냥... 우리 아버지는 기싸움할 때마다 목소리가 크면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수산시장에서도 팍팍 우겼는데 아니 어디서 새우를 만 원에 네 마리나 줬는데 어디 나 데리고 한번 가봐요 당장 앞장서봐 이 아저씨가 진짜 어떤 새우를 만 원에 네 마리를 샀어 시장 아줌마 기에 밀려서 새우 한 마리도 못 사고 돌아왔네요 자, 음악 대신 신선하고 빵빵 터지는 웃음과 함께하는 피식타임 연대빵 고대빵 빵 중에 최고빵은 피식대의 3인 빵 무려 187만 구독자의 와 돈방석이네 무려 187만 구독자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피식대학의 이영주 정재영 김민수 씨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벌이네 재벌. 야 진짜. 정말 그 네. 187만 명의 그 구독자분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화등 누나 스타일의 표현인 것 같아요. 돈방석. 돈방석. 너무. DBS죠. DBS. DBS. 야, 뭐 흐뭇합니다. 언제 한번 고기 한번 사주세요. 아, 이선호 씨가 바라보는데 보라보는데 보라를 보는데 세 분 표정 다 달라. 어떻게 달랐을까? 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어땠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표정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요즘에 저희 세 명이서 서로 이제 너무 많이 보니까 서로 약간 지겹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한번 셀카를 찍으려고 표정을 서로 보는데 셋이서 왜 이렇게 내외하는 사람 것처럼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어색어색 BTS 네. 커플. 네. 네. 사실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거리. 그렇죠. 너무 친하다 그러면 아주 질리고. 그 사회적 맞아. 거리라는 게 지켜져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가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렇게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187만 정도 넘으면 와해가 될 수 있어. 서로의 내 역할이 크다. 너는 왜 일하다냐. 아이디어 누가 냈냐. 연기는 누가 잘했냐.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냥 예. 사실 그 전조 증상으로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갔지만 다행히도. 아 30만 할 때 왔었어요. 왔었고 요즘에 저희가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아침에 인사를 안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왔어라는 인사를 한 2년째 안 한 것 같아요. 2년째 서로 인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정말. 네. 어색해서. 자 송진아 씨가 오늘도 피식대학 교복 두둥 제일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니 근데 저거를 그때 하나 주셔서 네네네. 너무 따뜻해요. 또 질도 너무 맞아요, 좋아. 맞아요. 질도 필요 이상으로 좋아. 네. 근데 저거 입고 다니면 너무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맞죠. 그렇게 돼요. 맞아요. 피식대학교 입었네. 막 이래요. 그래서 난 또 그래. 줬어요. 선물 받았어요. 어깨 으쓱으쓱 하더라고요. 저 구할 수가 없는 아이템이잖아. 저 이제는 맞아요. 못 구하죠. 그러니까. 저라도 많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제 거 사실래요? 캐럿. 예? 자, 임민정님이 꺄악 용주 씨 왜 이렇게 헬스케어 볼살이 없어요? 아 그렇게 보이나요? 있긴 있습니다 이거 입고. 아 또 뭐 그거 올렸어요? 물방울 레이저인가 뭐 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그 고주파 기기가 있어서 한 바퀴 한 이틀 전에 돌렸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네요. 예. 아 그런 게 효과가 있구나. 있나 봐요. 얼굴에 지방이 많아서 조금 효과가 있는데 뭐 다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예. 권순혜 씨가 피식대학 하트. 근데 김혜준님은 체파타 하차했나요? 죄송해요. 김혜준이 누구예요? 그 배우 김혜준님. 커피 한잔 할래요. 그 사람도 김혜준인데. 그 사람도 있구나. 진짜 한 달째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탈락시키는 것도 아니, 그래. 소장 하나 보내죠. 네. 소장 보내요. 소장 하나 보내고 예. 그리고 섭섭하다고 전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잖아. 뭐 다른 사람 스케줄 없어서 나오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히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 네. 섭섭하다고. 예.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역시나 훈훈한 브레인 재영 씨가 주제 소개시켜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기싸움입니다. 차라리 서로 주먹다짐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지 서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뼈 있는 말 주고받는 싸움이 그 어떤 싸움보다 무섭기도 하죠.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남녀 사이에 주도권 뺏으려고 기싸움하고 에어로빅 센터나 헬스장에서도 은은한 자리 싸움도 있고 미팅 나갔을 때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서로 눈치 보며 기싸움할 때도 있죠. 이렇게 칼날보다 날카롭고 주먹보다 매서운 여러분들의 기싸움 에피소드를 기다립니다. 아...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야... 기싸움. 정말. 기싸움. 뭐 세 분 중에서 누가 좀 기가 세요? 기요? 저희는 사실 그나마 민수가 센가? 아, 근데 용주 형도 등치 때문에 사람들이 기싸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용주 형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어, 정말. 네. 맞아. 진짜 나 많이 들었어. 저는 뒤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리하고 나서. 아, 용주는 등치 때문에. 그러니까 용주 씨가 되게 이제 무서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렇네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무섭기는 재영이가 무서울 수 있지. 아, 그렇죠. 저는 인상 때문에. 인상 때문에. 때. 네. 근데 저는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제 다 또 탄로 나니까. 그치. 목소리나 이런 톤 같은 건 되게 안정적고 좋은데 몰랐을 때 그냥 홍대 이런 거리 가면. 맞아. 입 닫고 걸어가고 있으면. 애들이 슬슬 피어. 꼭 돈 털고 왔으니까. 저런 눈이 이제 옛날 그 징기스칸처럼 약간 토벌할 것 같은 눈이 정벌. 정벌. 스타라고. 그런 눈이잖아요. 민수는 어때요? 민수도 기가 약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민수도 사실 관상 저 눈썹을 보시면은 딱 V자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눈썹을 원래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그거 머리 자르러 갈 때마다 늘 받는 질문이 눈썹 정리하세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원래 이렇습니다. 축복받았다. 축복받았어. 그러니까 저런 눈썹이 만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앵글이에요. 앵글이세요. 앵글버드. 그럼 아빠도 그렇고 다 집안 내력이에요?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계신 않는데 진하세요. 네, 네, 네. 그래. 맞아. 눈썹 진한 거 저 엄청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세상 부러워요. 그래 관상. 관상적으로 너무 좋지. 그럼 좋죠. 내가 제일 진하긴 하네. 저 제일 진하죠. 제일. 아 3393님이. 민수 씨 눈썹이 손흥민 아버님 손흥정님 닮아서 기세 보여요. 와. 아 그래요. 저기 손흥민 아버님 한번 해요. 저 기 안 셉니다. 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까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기 사람 나누다가 운동하면은 네.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 좋은데 지금 민수 씨가 뭐라 그랬죠? 저는 손흥정 그 감독님 저 팬이라서 예. 이 다큐멘터리도 보는데 맞아요. 와 제가 딱 운동하면 저 몸이 되겠구나. 약간 몸짱 아저씨 있잖아요. 그쵸, 예. 예. 마르셨는데 다 근육이죠. 아, 그렇죠. 완전 이소룡 근육처럼. 예. 그치, 그치, 그치. 진짜 손 감독님 너무 저도 팬이고 존경해요. 마인드라든지. 예. 맞아요. 예. 정말 담고 싶어요. 절대 월드클래스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계의 벽 높지 않아요. 최화정 파이터임 월드클래스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남자들의 기싸움은 주로 뭘까? 뭐 사우나 안에서 뭐 모래시계 몇 번씩 돌리고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술자리에서 술 더 누가 잘 먹나? 그래. 부심 있는 분들이 뭐 보통 저도 엄청 잘 먹는 편은 아닌데 다 이렇게 깔아놔요. 뭐 얼마나 드세요? 한 두 병 정도 이러면 그분들 한 네 병 먹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툭툭툭하면서 보통 저랑 이제 해준 씨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취해도 안 취한 척해요 서로. 그리고 집에 가서 픽 쓰러지고. 근데 용주 형은 확실히 모르는 분한테 기싸움 걸진 않아요. 용주 형은 잘 아는 친구들한테만 기싸움 걸. 그리고 그 그치. 이미 승부가 나 있는 뻔할 뻔짜 싸움들. 그치. 혜준이 형한테 술 싸움 걸거나 뭐 이런 거. 그치. 근데 걔가 더 잘 먹기는. 혜준이 형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계속 마시거든요.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용주 형은 마시다 보면 이제 야 그만해 이제 하면서 이제 술자리가. 재영 씨 그러면 주량이 어떻게 돼요? 저도 많이는 못 마셔요. 한 병 반 두 병 뭐 이렇게 마시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래 안주도 좋고 이래야지. 네. 그냥 뭐 이따가 저는 그냥 슥 몰래 도망가는 편인데 끝까지 가는 분들이랑 섞여 있으면 저는 머리 아프죠 이제. 민수는 어때요? 기싸움이요?
술. 아, 술. 저는 술 못 마시는. 잘 못 마셔요. 저는 예, 저는 그래서 되게 술을 너무 잘 못 마시니까 보통 이 형들이 술 잘 마시는 형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 너는 그러면은 이성을 만날 때 넌 술 없이 어떻게 만나는 거야? 그래. 근데 전 저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뭐예요, 뭐예요? 저는 커피를 한 세 잔 때리고 예. 초각성된 상태에서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예. 꼭 릴렉스 돼야만 이 경기가 풀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민수 약간 샤인머스켓 안주를 먹고 초콜릿 몇 개 집어먹고 이럴 것 같아요. 치즈 같은 거. 느낌에. 까나페 이런 거 까나페. 네, 그런 타입이야. 오히려 해산물을 많이 먹어서 굴 이런 거 많이 먹잖아. 아, 굴 너무 좋아. 과메기, 굴. 아, 아니, 좋지. 저도 이제 그런 과메기 이런 거 저는 잘 못 먹는데 그래도 먹으면 꼭 소주가 있어야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민수는 술 한 방울도 안 먹고 굴을 계속 먹어요. 나도 그런데. 아, 진짜요? 예, 예. 아, 그래요. 전 술을 잘 못 마시니까. 아, 네. 아, 굴 같은 건 뭐. 아, 예, 레몬즙 쫙 짜가지고 아, 맛있지 맛있지. 약간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약간의 또 비슷한 기싸움이 있는 게 특히 굴 나왔을 때. 아, 그렇지. 저랑 민수가 자주 하는 건데 첫 굴에서 아 우리는 안 찍어 먹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어. 그치. 아, 그런 거 초장 찍으면 한 수 아래지. 맞아요. 예. 그쵸. 거기서 딱 기싸움 걸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 먹는 거 할 때도 기싸움이 네, 있다. 네, 네, 네. 아, 그럼 그러네. 그게 기싸움한 거였어요? 저는 이제 잘 못 먹으니까 초장을 이렇게 많이 찍거든요. 아니, 그럼 저한테 우리는, 굳이 저거를. 그치. 막 그러면서 고수, 야, 이거 못 먹어. 막 이런. 그거. 아, 고수 저 추가돼요? 저는 추가. 오, 야, 오, 너 고수 못. 야, 먹을 줄 모르는구나 아~ 막 이러면서 오 이거 다 용주 형 얘긴데. 자 우리 이정희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회사에 진짜 사이 안 좋은 팀장님 A, B가 있는데 A 팀장님 결혼식에 B 팀장님이 참석 안 하고 축의금도 안 냈어요. 근데 A 팀장님이 답례품을 B 팀장님한테 주니까 B 팀장님이 어머 나는 결혼식도 안 갔는데 이러니까 A 팀장님이 그게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저 그분들 사이에서 오줌 쌀 뻔했어요. 와 세다. 세다 세다. 진짜 세다. 어머. 어 그래도 A 팀장님이 더 세네. 그렇죠. 이게 선공을 날린 거죠. 예, 예 그렇죠. 어. 와. 근데 이거 좀 좀 사이다인데. 그렇죠. 그거 왜 안 와? 같은 근데. 그러니까 가야지. 어머 근데 야. 주니까 놀란 거야. 어머 나는 결혼식도 안 갔는데 아, 그게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이건 좀 하이 유머 아닐까? 이거 진짜 그러면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그렇죠. 아 이거 맞아. 뉘앙스가 중요한데. 근데 방금 누나 톤으로 하니까 더 무섭네요. 그래. 웃으면서 웃으면서 되게 좀 엘레강스한 톤으로 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왔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이야 이러면 주로 이제 외국 드라마에서 이런 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런 화법이 많이 나오죠. 외국에서. 네. 자, 1505님이 묘하게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팩트 쿠션 앞에 로고로 기싸움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우와. 옆 사람 쿠션 로고를 보고 괜히 옆에서 더 좋은 본인 쿠션을 꺼내서 화장을 고치는 거예요. 이거 진짜가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되게 그 이제 명품 그 팩트가 안 맞는데도 밖에 나가서 이제 거울 볼 때는 이제 그걸로 보는 거가 있죠. 예.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래 그래서 다들 그런 쿠션 하나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쿠션도 저 백화점 1층 가보면은 그쵸, 광고를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자니까 보면서 색깔이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껍데기만 저렇게 바꿔서 판다고 저게 뭐가 되나 하는데 여성분들은 그 껍데기 바뀌는 그럼요. 거예요. 요즘은 엄청 하차감이라는 말 몰라요? 하차감. 알죠. 팩트도 하차감이 있고. 그치. 팩트도 보여주는 전시용이 있고. 차도 하차감. 그쵸. 그 기능보다는 예. 이제 그 모양에서 풍기는 그치. 어떤. 그게 뭐 몇 년 된 중고 뭐 잘 모르잖아. 그냥 거기서 탁 내리면 화차감이 비슷한 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화장을 안 하지만 그 이제 립밤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시사 시죠 시 시사 거를 있어요. 거기 보면 시, 적혀 있어요 시라고. 예, 예. 그러면 꼭 이렇게 할 때 보이게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어. 아 굳이 굳이 선물을 받았는데 보이게 이렇게. 맞아,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다른 예. 여배우분이랑 기싸움 하시더라고요. 엔터 쓰실래? 제가 바로 보여서 씨를 보여드렸는데. 아 근데 여자들은 사실 뭐 이제 이런 기싸움이라는 게 사실 네. 막 이렇게 누가 기싸움 부를 때 그냥 그걸 툭 끊으면 그게 또 상처인데
이럴 때 또 귀엽죠 뭐. 예, 그런 쿠션.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여자 팩트 그런 거 선물해 주면 좋아요. 남자들로 치면 약간 차랑 진짜 비슷한 거겠네요. 그치, 나도 예. 하나 있나? 아니 보세요. 네. 사실 누나 같은 예. 경우에는 팩트까지 안 가도 이미 기싸움에서 이긴 상태여서 아, 예. 어, 시작하자마자 이런 거 하나. 이게 조금해요. 아, 이거는 아, 뭐 샛노랑 샛노랑. 네. 이걸 샀는데 이거 조그만 거 하나 주더라고요. 오, 귀엽다. 예. 그래서 이거 예. 미니어처네 미니어처. 수정할 때. 예. 어, 저도 오늘 진짜, 예. 파우치를 갖고 와서 화장 보여드려요. 그래 그래 그래. 저는 뭐 그냥 이거 약간. 어 키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예. 없네. 씨가 어디 있어 씨가? 아 지금 두고 어. 두고 왔나 보다. 어떻게 예.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또 두고 오잖아. 저런 못난이 들. 어, 아. 예. 있어 있어 있어. 미니 갈색병이네. 어, 브라운 브라운. 야 저런 거는 선물 받았어요. 고마워요. 하면서. 그래 저런 거는 그냥 주잖아요. 샘플? 어, 마, 맞아요. 어, 예. 큰 거 사고 이제 샘플. 어. 나도 아까 큰 걸 샀구나 저는. 자 2059님이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마스크 쓰고부터 직원들이 눈화장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근데 불문율처럼 기싸움이 여기에서도 있더라고요. 어. 선배 언니보다 아이라인 더 길게 뽑으면 왠지 눈치 보여요. 연차가 같은 동료들끼리는 경쟁적으로 아이라인 뽑아서 퇴근 무렵에 아이라인이 관자놀이까지 이어져 있어요라고. 와, 야. 아이라인 있어요? 아이라인이 관자놀이까지 가면 경극 아니야?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맞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는 약간 그 이런 그 경쟁하는 거는 패션 쪽에서도 되게 많은 것 같은 게. 그치 근데 또 감히 선비보다 또 더 튀거나 좋은 걸 못 입는다. 네, 그러니까 약간 브랜드를 약간 그 기준으로 두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그 2000년대 그 저지 같은 거 입을 때 네. 이제 독일 저지도 있고 막 그 아르헨티나 저지도 있고 정말? 그걸로 기싸움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브라질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브라질도 브라질. 좋았고 막 그때 이제 더 특이한 거 가져오는 사람이 더 이제 힙하니까. 유니크하니까 막 스페인 거 막 입고 오면 오 이거 어디서 구했냐 막 이런 거 하고 아르헨티나도 비싸. 한번 선점을 하면은 똑같은 걸 입고 똑같은 거 못 입어요. 그래서 막 뭐 스페인 오빠, 잉글랜드 오빠, 브라질 그치. 오빠 이렇게 각자 자기 그것만 입고 다니고. 그 신발로도 엄청 그거를 이제 그치. 맥스 뭐 무슨 시리즈가 있는데 예. 그거 이제 몇 년도 걸 신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치.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질없는데 또 그때는 그랬어, 그렇죠? 맞아요. 0528님이 출근 전 수영을 해보려고 끊었는데 반장 아주머니가 화정 씨 신입이죠. 우리는 수영 모자를 통일해서 맞췄거든. 개당 5만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예쁜 모자를 샀던 터라 거절했는데 모자는 무조건 통일이라고 다른 아줌마들까지 압박하셔서 꿋꿋하게 며칠간 제 모자를 쓰고 수영하다가 결국 기싸움에 져서 단체 모자를 사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맞아. 기싸움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이런 수영장 뭐 에어로빅 레깅스 입어야 되는 그런데 뭐 헬스 클럽에서 왜 그 아줌마들 주도에 뭐 이런 거 네. 엄청 기싸움이 있어요. 그 기 때문에 뭐 끊어놓고 못 나간 사람도 있고 예. 그런 게 그렇구나. 또 엄청 세대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저 예전에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한창 할 때 집 앞 바로 앞에 그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랑 같이 수영을 했었는데 오전에 꼭 가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자들이 다 똑같았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 저는 제 거 쓸래요 이러면 무언의 압박이 들어오는 거지. 고구마 삶아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아니면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유 민수 일로 와. 그리고 옆에는 화정이 있는데 앉혀. 그런 게 묘하게 불편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아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이제 5만 원짜리 모자 사고 이러면 아이고 이제 아유 일로 와봐 이거 김밥 하나 먹어봐.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영반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보통 줌바 댄스 하시는 분들이나 그치 그런 줌바 댄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전 타임에 이미 도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와글와글 해요. 그러니까 나 수영하고 있을 때 밖에 아줌마들이 와글와글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줌바 있다. 7933님이 네, 완전 있죠 기싸움. 애 키우다가 처음 줌바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신나고 너무 신나고 좋고 몸 흔드는 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점점 할수록 거기 사람들이 자리 앞으로 가면 안 된다. 너는 실력이 안 된다. 네가 뭔데 그쪽으로 나가냐 등등
여기저기 치이다 치여서 결국 그만두었어요. 요새는 캘리그라피 배우로 다닌답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줌바 댄스가 오 그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줌바든 에어로빅이든 요가든 하여튼 예 그런 기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보가 모르고 맨 앞에 앉으면 저기요 거기 앉는 거 아니야? 거기 사람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치. 맞아. 그리고 사우나 가도 기싸움 있어. 그래요? 사우나 가도 이제 뭐 한증막 같은 데서 뭐 탁 내내면 나는 먼지도 안 날 것 같은데 거기다 축축하니까 어 먼지. 아 여기는 그렇게 툭툭 내려놓지 마세요. 막 이래. 근데 좀 친하면 툭툭 내려놔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있어. 이게 또 친해지고 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넥스 기싸움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들으니까 네. 그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자식 자랑으로 거기도 기싸움을 한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어떻게? 그냥 자랑하지 않죠. 근데 대신 어떻게 옆에서 뭐 저 들었는데 뭐 의사를 아들에 두는 아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시사 가방을 한 게 어버이날이라고 한 게 해주지 뭐야. 그럼 뭐 저희 엄마도 가만히 안 있죠. 예. 아 우리 아들은 퇴직했는데 여행 보내주더라고. 뭐 이러면서 저를 계속 배틀이를 하는 거야. 진짜. 그래 그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기가 만만치 않죠. 예. 자 우리 장석호 씨가. 예. 병실 다인실에도 기싸움이 있대요. 여자 병실은 서로 먹을 게 있으면 누군 나눠주고 누군 커튼 치고 혼자 먹고 먼저 입원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이 주도하느냐 그게 있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맞아 이런 데 가면 꼭 짱이 있더라고. 야, 저는 예. 요거는 이제 그 군대 얘기인데 제가 군대 때 허리를 다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군대 국군수도 병원? 아 수도 병원 말고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허리를 다쳤으니까 한 달 정도 쉬어야 돼가지고. 네네네. 거기 있는데 거기 다 그냥 병원이니까 그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다른 네. 부대 사람들끼리는 막 이렇게 막 선후배 뭐 이런 게 잘 없는데도 아저씨라니까 아저씨라고 하는데도 먼저 온 사람이 마치 선임인 것처럼 아 진짜? 그러니까 거기는 병장 뭐 입영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거기서는 이제 약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네. 근데 거기선 약밥을 누가 더 많이 먹었냐로 청소를 나누거나 그러니까 약밥이 덜 된 사람은 더 어려운 걸레질 같은 걸 시키고 그런 거 기센 사람이 한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가끔 이제 확 뒤집어서 잡는 사람 있지. 구대타. 근데 그 약밥으로 해가지고 막 그거 이제 위에 오래된 사람들은 청소하는 시간에 헬스하고 있고 막 진짜? 그거를 제가 저는 짧게 있다 왔는데 막 6개월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치면 교도소가 제일 기싸움이 세지 않을까? 여기는 뭐 장난 아니고 기싸움이 아니라 그냥 싸움이죠. 거기 완전. 아 그러네. 저희도 저희도 여기 기싸움 있습니다. 여기 저희 세 명이 또 뭐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파워타임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파밥이죠. 파밥. 그러면 재영 형 1등이야. 파밥. 그렇지. 파밥 1등. 아니, 그런 걸로 말 안 하잖아요. 아니 우리 재영이는. 저희가 우대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우대 티켓 하나 줄 거야. 만들 거야 내가. 진짜 저는. 자 3019님이 아 과자 먹으면 치우지 않고 돼지우리 만들어 놓은 동생 맨날 제가 치워주다가 너무 성질이 나서 언제까지 안 치우나 보자 이러고 나갔더니 동생 방에서 개미를 봤어요. 끝까지 안 치우더라고요. 결국 제가 져서 치워줬답니다. 괜한 키싸움이었어요. 그래 가족끼리도 이런 거 있어. 아 있죠. 같이 살면 너무 싫어. 그리고 그 가족 아니어도 두 사람이 살면 친구끼리 살면 맨날 나만 치우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안 치워서 돼지우리가 됐다는 그런 끝까지 안 치웠대. 어떤 매니저님이 그러더라고. 저는 사실 네. 나름의 그러니까 저만의 어떻게 보면 좀 기싸움. 그러니까 기싸움 방법인데.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요토크는 4부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재영 씨의 키. 네. 누나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하는 누나 아 원하는 화정 누나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피식타임 오늘의 주제는 기싸움입니다. 전병민 씨가 재영님 광고랑 기싸움 했네요. 이선호 씨가 4부에서 이어서 듣고 싶네요. 아, 우리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예. 기다리시는 분이 두 분 계셨네.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예, 불상사나워지는데 예. 별말 아니면 예, 딱히 별말은 아닌데 예. 이렇게까지 다시 듣고 싶다고 해주시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아까 예. 그 치우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좀 그냥 정리정돈돼 있는 상태를 좋아하는데 계속 어질기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누가 어질러요? 형이? 아니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고 예. 뭐 식탁 사무실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정리를 좋아하는 타입인데 그냥 민수하고 용준은 늘어나요? 저는 늘어나면 좀 쉬는 스타일이죠. 예. 아 근데 재영이 형이 진짜 근데 집이 정말 깨끗하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왜 씻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당신이 봤어요 내가 지금. 그런 것도 있구나. 맞아. 정리는 잘하는데 자기는 안 씻는.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기준이 있겠죠. 씻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때는 너무 짜증 나서.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말 없이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 버려요. 여기는 침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데 다 어질려도 되는데 여기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놓으면 아 쟤는 이제 마이웨이로 가는구나. 기가 센 거네. 저 정도면. 그렇죠. 기 센 거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기 안 센 사람은 그냥 자기가 치거나. 진짜 제가 그 한번 그 재영이랑 맥주를 한 잔 먹고 싶어서 저희 셋이서는 술을 잘 안 먹거든요. 그날 맥주 한 잔 먹고 싶어서 먹으라고 제가 별의별 술을 뒀는데 결국 그날 밤 못 먹었습니다. 제가 막 핸드폰도 도망가고 막 집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 그래. 저거 기 센 거야. 네. 우리는 그럼 아 알았어 한 잔 할게. 근데 죽어도 아니야. 난 수혈은 절대 못 먹어. 약간 그런 성격. 맞아요. 맞아요. 결국엔 제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랑 술을 먹다 그 핸드폰을 돌려주러 갔어요. 예지까지. 기세네. 네. 그래. 재영이 저 눈빛이 기세 눈빛이야. 귀찮아서. 예. 네, 귀찮아서 못 나갔습니다. 최승래 씨가 남편이랑 서로 불 끄라하고 서로 안 꺼서 밤새 켜놓고 잤어요. 이거 기싸움이다 진짜. 아쉬운 사람이 끄거든. 그러니까. 근데 둘 다 끝까지 못 끄는 거야. 눈이 부셔도.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진짜 웃기다. 너무 웃기다 이거. 맞아. 3659님이 경로당에서도 기싸움이 있는데요. 시어머님이 이사 가셔서 처음 동네 경로당에 가셨다가 서러워서 집으로 다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뭐 다른 나라도 그런가? 하여튼 기싸움이 있어. 이제 어떤 처음에 딱 났을 때. 근데 사실 그때 만만하게 안 보여야 되니까 또 기싸움에 젖을 수는 없거든. 맞아. 숙이고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렇지. 아니 저기 거기 털고 들어오세요. 저 먼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왜 안 보이는 먼지가 얼마나 많아. 와 근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냐.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면 이제 뭐 또 우리나라 그 이게 처음엔 그렇지만 또 알게 되면 엄청 챙겨주잖아요. 근데 그때 하여튼 잡아야지. 거기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사우나 가시는데 계속 그 회사 사람들만 다니는 사우나요. 근데 한 분이 계속 안 씻고 계속 탕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안 하고. 근데 그분이 엄청 몸도 좋고 이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저희 아빠가 저희 좀 씻고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또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약간 당황하더니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맞아요 좀 씻고 들어오세요. 아빠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랬대요. 그래 그러고 멋있다, 있어. 멋있다. 선봉 쓰셨네. 선봉. 그게 이제 용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잘 되면 저런데 아니면 한판 붙거나 이러면 둘만의 싸움으로 가버리면 그치. 이렇게 한마디 할 때 사실 그 한마디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 발성법을. 그래. 저기 좀 씻고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이제 안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고 들어오세요. 이러면 약간 움찔해요. 약간 뭐야 생각? 형님처럼 지함이 딱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제 동생도 이제 어디 사우나 갔는데 거기에 사우나에 절대 자리 맡아두지 말라고 써있대요. 그렇잖아. 좀 씻고 얼른 쳐줘야지. 거기 계속 의자랑 뭐 자기 그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리가 없는데 의자하고 막 그 목욕 바구니가 있으니까 제 동생이 그걸 치고 거기서 샤워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는 저 어머 어머 이거 내가 자리 여기다 해놓은 건데. 그래서 제 동생이 저기 서브층 안 보이시세요?
자리만 터놓지 말랬잖아요. 딱 그랬더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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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저를 가더래. 말을 못하고 제 동생이 막 딱 그랬대요. 저기 자리 맡아놓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와, 근데 그분이 좀 이제 터줄 때 감인가봐. 아, 이렇게 하더래요. 기세시다. 그리고 한마디 더 기세신 분들이 좋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사우나 차가운 물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싹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저기요 거기다 머리 넣으면 안 돼요 막 이러더래. 어? 그렇지. 이렇게, 아, 머리 빠지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대. 아줌마들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가 아, 그때는 또. 아, 다들 네. 아, 졌구나. 아유, 시끄러워, 막 이런 식으로. 아우, 다들 아줌마들이 뻥 쳐. 기세요. 예. 아, 기세다, 진짜. 아, 자, 우리 노래 좀 들을까요? 네네. 네. 뭐 들을까요? 비비지의 풀업 어때요? 풀업. 아, 좋아요. 아, 풀업 좋죠, 풀업. 아, 풀업. 넘치 없게 끼어들지 마. Yeah, I say that. 미련 따위 없어 이미 baby. Yeah. 손에 빠진 적에 별거 없는 걸. 떡고기까지 전화 넣어버려. 알다시피 내가 조금 바빠. 자, 오늘 기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48님이 저희 할아버지 올해로 92살이신데 경로당 처음 가더니 신입이라고 커피 타라고 쳤어. 그 다음부터는 안 가시다. 92이시면은 저희 할아버지랑 비슷한 연배신데 이거만 92이시면은 학교를 소학교를 다니셨어요. 소학교시지. 고종 때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커피를 다셔야 된다. 고종 때 태어나셨는데 그때는 고배를 타는 감에 아니 근데 경로당 처음 갔더니 신입이라고 커피 타오라고. 야. 이때는 나이를 잘 모르니까 하여튼 신입은 아유 그 뭐 해봤자 뭐 7, 80이겠지. 어, 그 아니 기분으로. 들어오셨으면 커피 타야 돼. 뭐 이런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야. 아이고 예 뭐 예, 예. 신고합니다 하고 커피 타면 되는데 아이 내가 몇 살인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다 맞아요. 그 경로당 뭐 이런 데 또 엄청 그 기싸움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노인분 나이가 많으시면은 저희가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은 이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아흔이시니까 거기 종업원들이 뭐 알바들이 저 나이 또래일 거 아니에요. 저보다 어리던가.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솔직히 반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그치. 이거 좀 줘봐 이랬는데 그분들도 기분이 안 나쁜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예, 제가 처음에는 저도 우리 할아버지 너무 반말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겪은 분이시니까 그럼 반말해도 되지 뭐. 진짜 법으로 정해야 돼요. 안 넘어가시면 아니 반말해도 된다. 반말법 해야 됩니다. 여기 이거 좀 더 줘봐. 이래도 그냥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뭐 해코지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니니까 다시 넘어가셨는데. 그렇지 그렇지. 김유라 씨가 네 요즘 좁은 선술집 많잖아요. 건너편이 보이는 디귿자 술집도 있고 그렇게 빨아 그러나 이렇게 같이 일본식으로. 네, 일본식. 네. 예. 그런데 가면 꼭 전 남친이 다른 사람하고 기싸움을 하는 거 있죠. 옆 사람이 양주 시키면 지도 꼭 비싼 술이랑 안주 시키고 나한테나 집중할 것이지 졸자였어요. 전 남친이가 헤어졌는데. 근데 요거는 그 남자친구들의 영원한 숙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있구나. 그 식당 같은데 갔는데 이제 다 뭐 옆에서 이제 좋은 거 시켜놨는데 우리 테이블만 좀 안 좋은 걸 시켜놓으면은. 그치. 물론 저도 전데 여자친구가 이게 다른 테이블 보고 우리 테이블 보면 되게 실망하거나. 아니 근데 아직도 봐. 그런 게 있나? 그건 평생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왜 예전에는 뭐 진짜 없어서 못 먹었다면 요즘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막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네, 저도 이제 냉면 먹으러 갈 때 진짜 냉면만 먹고 싶은데 옆에서 꼭 불고기를 시킨단 말이야. 다른 테이블이. 그러면 뭐 우리도 시켜야 되나 뭐 이러는데 나는 그런 거는 아예 없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뭐 굳이 전 혜준 씨랑 갈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있다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바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앉아 가지고 시키다가 괜히 딱 봤을 때 건너편에 저 사람도 조금 맛이 다 잘 드시게 생겼다 그러면은 괜히 툭 센 술 그냥 괜히 이거 도수 얼마예요? 40? 아마 부드럽겠네. 그거 줘봐요. 여러분. 아니 근데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는데 그 남자들 그러니까 괜히 있어요. 거야. 괜히 약간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알 것 같아요. 형은 오랫동안 가난했어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나도 살 공감하는. 아, 가난의 수렁에서 나와서. 어, 어, 저랑 해준. 졸부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어, 저랑 해준이는 먹으면서 되게 뿌듯해요. 야, 우리가 옛날에 이런 기분. 그러니까 졸부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냉면이면 냉면 먹으면 되는데. 불고기 좀 시켜 어. 막 이러고 괜히 남 신경 쓰면서 어, 그래. 저, 아 진짜 실제로 최준이랑 같이 어, 이 작가를 다루 낮술하러 갔는데 네. 그냥 야 술 뭐 뭐 먹을까 이러다가 그냥 모르면서 메뉴판엔 제일 밑에 있는 거 시켰어요. 어. 여기 제일 아래 있는 거 주세요. 그게, 어, 어 그러니까 양조코 비싼 걸로 주세요.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뭔데 이거 이러면서 그러니까 먹고. 예전에 저 아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프랑스 사람을 만나서 뭐 이제 막 뭐 뭐 미팅을 하고 이런 건데 조금 자기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우습게 보는 것 같더래요. 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뭐 와인을 시키는데 자기가 제일 비싼 걸 시켰대. 근데 웨이터도 그렇고 뭐 그 사람들 그렇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렇지도 않더래. 그런가 보다. 어,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어, 이 와인을 찾나 보다. 웨이터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뭐 오, 뭐 이게 하나도 없대. 그리고 너무 돈이 아까웠다고. 예. 아, 앞으로 혜준이랑 어, 소주만 먹겠습니다. 좋은 걸 마시면 되죠. 네. 자기가. 네. 네. 다우람 씨가. 어, 예전에 새벽 번화가에서 다들 술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잡히니까 근처의 남자가 따블 외쳤어요. 그걸 보고 제 남자 사람 친구가 남사친이 따따블 외쳐서 저희가 먼저 와. 잡아타고 갔네요. 따따블 외쳐서 택시비가 술값만큼 나왔어요. 와.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 기싸움보다도 빨리 가려면 급하면 따따블로 그렇죠, 외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경매죠. 옥션이죠. 그쵸, 경매죠. 옥션이요. 그쵸, 옥션. 그쵸, 옥션. 경매죠 이거는. 근데 그러면... 확실히 좀 나이가 좀 보이시긴 하네요. 네. 왜냐면 네. 블랙타거든요. 그냥 어플로 찾지. 아, 땀을 따따블로 외치지. 예전. 그러네. 네. 아. 자 7177님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재영님 같은 분들이 기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어. 늘 같은 표정으로 너 할 말해 난 안 들어 이런 느낌. 어, 맞아 맞아. 여튼 미소 지으면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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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 그래. 왜, 맞아. 우리가 옛날에 너무 옛날 얘기인가? 취권이라고 해. 취권. 알죠. 성형 취권. 알죠 알죠. 그래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막 세잖아요. 그게 건법이. 허허실실. 어 그런 것처럼 이 허허실실이야. 어 너 할 말해. 난 안 들어. 그래 뭘 원해. 어 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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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치. 왜 어, 힘들어 안 해 그러니까 차라리 막 솔직하게 표정이 좀 드러나고 이러면은 아 그래 뭐 이 사람 뭐 기분 좀 맞춰주면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표정이 그냥 무표정으로 부처님 같은 표정 짓고 있으면 그치. 그러면서 뭐 끝까지 핸드폰 뽑아도 안 먹어 뭐 이런 애들 있어 계속 야 가자 가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날 가자 안 돼 아, 핸드폰 뺏어가도 그러니까 맞죠 기가 센 거지.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게 그런 모든 것들이 저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그... 아니 우리 귀찮아도 그냥 아 귀찮아도 남 생각해서 갈 때가 있잖아. 막 친구가 너무 부탁하면. 그치. 근데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더라. 재영이 절대 없죠. 절대 없고 네. 저랑 죽어도 술 안 먹다가 그 다음 날 다른 사람이랑 술 약속 있을 때는 10분 먼저 뛰어가더라고요. 아. 좋았나 보지. 네. 자 4407님이 기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약해 보여서 그런지 어디서 당하면 주변에서 대신 싸워줘요.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다 기가 세요. 고마워 친구들아. 그래. 근데 가끔 뭐 이렇게 환불이나 교환할 때 야 이거는 가서 바꿔야지 환불 원정대 같이 가죠 이러면 가면 걔도 발못 그런 거 있어 근데 저는 그쵸? 이거 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 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 어떻게 될지 뒤 생각 안 하고 그 말이 필요해? 그럼 그 말 할게 약간 이게 되는 사람이긴 해요 그냥 그러면 앞으로 재영이를 데리고 가야겠다 뭐 할 때 환불할 때 저는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이제 도매를 떼가지고 이제 소매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동대문 상인들의 그 기싸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도 세겠다 거기 진짜 살벌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50대 때 거기를 많이 드나주셨는데 네. 거기 이제 언니들 있잖아요 20대 언니들이 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막 뭐라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옆에 아들이 그 짐 들고 있는데도 그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반말하면서 그냥 정말? 그러면 뭐라고 해? 옆에서 해줘? 저는 그때 완전 어렸으니까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냥 그렇게 어리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무슨 코올리겐 줄 알았어 그래도 대학교 이제 그 초반 때나 아니면 군대 갔다 왔어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장사하고 있는 건데 내가 걷다 끼어들어가지고 막 그리고 또 엄마는 끝나고 나서
이제 그냥 씩씩대지만 그래도 엄마는 할 거는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됐어. 내가 저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이거만큼 뺐으면 됐어. 그치, 약간 그치. 이런 게 또 있으니까. 아유, 와, 맞아. 현명하신 거야. 근데 맞아. 그 기싸움이 장난 아니네. 거기 진짜 무섭더라고. 아, 오늘 혜준이 있었어야 되는데 혜준이가 잘할 거 아니에요. 아우, 기싸움. 아, 걔도 만만치 않죠. 그래요? 동대문 옷장사. 실장도 경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남자들끼리 기싸움 할 때 저만의 그건데 약간 턱이 강한 사람이 기가 세 보여요. 그러니까 턱이 크고 수염이 좀 나 있고 약간 남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혜준이 같은 얼굴들을 보면 수염도 거뭇거뭇하고 예. 턱이 굉장히 뾰족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약간 저는 기가 되게 세다 해서 약간 눌리는 느낌이 외모에서 그런 것도 그 있어. 피지컬 땡 그 프로그램에 예. 윤성빈 선수 보면은 턱도 그렇고 저는 그 실룬캐 실룬 캐릭터 세죠. 막 그 리듬 파워의 행주영 같은 느낌이나 세. 딱 봐도 그냥 세 보이잖아 그 느낌이. 와, 거기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일단 기싸움에서 남자들이 눈 깔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진짜 남자들은 까불면 안 되겠더라. 정말요. 큰일 나죠. 아니 상대방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들 힘 봐. 그래서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그 만두기 몸 도망가라고. 아, 그렇죠. 만두기. 그 레슬링에 유도 많이 하신 분들이 주짓수 많이 하신 분들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냥. 도망가야 돼. 남경준 선수 같은 분들 보면은 뛰어서 도망가야 돼요. 예. 부러워요, 만두기. 자, 광고 들으시고요. 자, 이동화 씨가 저도 기싸움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대신해주는 남편을 골랐어요. 남편과의 기싸움은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준욱 씨가 네, 왜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죽는지 아세요? 남자의 기싸움은 허세. 남자는 허세 때문에 일찍 죽는답니다. 쓸데없는 기싸움 허세 버립시다.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길을 부릴 때 그냥 한쪽에서 아, 예. 네, 아, 그래요? 꼭 갖고 올까요? 이러면 또 심심한 경기처럼 툭실이 끊어져.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잘하니까. 맞아. 사실 뭐 남자끼리는 기싸움하는데 민수 씨는 특이하게 음식이랑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은 소식자가 아니고 저는 음식이 만약에 좀 양이 갑자기 좀 많이 온다 생각보다. 그럼 저는 음식에 대한 기싸움을 접어버려요.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기가 눌리는군요. 입맛이 뚝 떨어지고. 아, 방어 대짜 이런 거. 그런 거면은 기 확 죽죠. 나 이미 졌어. 근데 아, 양이 많으면 확 질리는구나. 네, 근데 대신 이제 형처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게 와도 야 덤벼. 덤비자 가자. 더 해봐. 해봐 들어와. 그래서 그래서 난 좀 기를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그래서 핑거푸드 좋아하는군요. 핑거푸드. 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뷔페 조그만한 거 좋아하고. 예. 자, 오늘 아이고 또 정말 기싸움에서 저희가 졌네요. 인기의 PX I love you. 네.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피시대와 피시기 용주 재영이 민수하고는 인사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날 봐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엑스를 가네, 에이, 난 일과 시간에, 에이, 달팽이 그림을 사네. 에러.